와서 공연 같이 하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고 자 우리 배 아픈 법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이고 저한테 박수 치지 말고요. 우리 허리 아픈 반님 이 더운데 엄마 아버지들 위해서 고생했다 박수 한번 주요. 얼마나 고생했어 이 더운 날에. 응? 트리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재밌게 안 해주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 품바가 되니까 엄마 아버지 한번 웃기려고 별질을 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해든 못해든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 웃겨줘서 재밌게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게 앉아있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이게 앉아있어. 맞아?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응? 엄마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부터 해서 또 이제 재밌는 입당 또 원맨쇼 또 장구쇼 또 한번 해드릴게. 그러면 저기 하나 합시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야야 내 붕어리 어때서? 엄마들은 붕어 얘기를 해 좋아하더라고. 그럼 뭐든지 여자들은 붕어 얘기를 해 웃을 게밖에 없어. 그럼 맨날 와서 뭐 딴 얘기 해야 웃지도 않냐. 그럼 이쪽은 뭐 집구석에 우아리시오? 저 웃어 웃으면 얼마나 이뻐. 저거 봐 웃으면 예뻐. 얘 섹시하게 보면 이쁘잖아. 그럼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잡생각만 생겨. 자식 새끼들이 돈 달라고 전화는 안 올까 잡생각만 생기지. 이런 날은 나와서 우리 가수대하고 응?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가시는 거예요. 준비되시죠? 응. 됐으면 박수와 함성 가자! 아슬! 이거 봐 반대자 들어가잖아. 자들이 좀 실실하고 실동안 엄마 아버지 그냥 음악 맡으려면 심심하잖아. 그 대신에 나와서 이제 노래나 몇 마디 해드리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원맨쇼 장구도 한번 쳐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제 꼽을 것이오. 꼽을 거다 지리라고. 아침, 꼽을 딱 아침에 딱 새벽에 딱 꼽는데 맨 앞에 돼지 일곱 마리가 쫙 나오더라고. 그래, 야, 이게 땡겨봤다. 좋은 꿈이구나. 그랬더니 지리라고 뒤에 걔 여섯 마리가 쫙 나오대. 그랬더니 지리라고 내가 할채 안 되게 정계 딱 나가버리네, 지리라고. 손님 다 가버렸잖아. 아, 씨. 이만큼 내 재수가 좀 있는 놈이요. 응? 그래도 살아남지 마. 나머지, 이? 나머지 있는 엄마, 아버들이 그래도 잘해도 어디든 막 박수 쳐주고 함성 질러주면서 형님 생기잖아. 그러죠? 그럼 봐봐, 엄마. 저 이별집에 가서 자식 새끼, 응? 장가 보내고 딸년 시집 보낼 때 이불 천마치 백마치 사봐. 사장님이 고맙다고 이자를 해줘, 치마 입고? 안 해줘. 엿장수는 삼천째 여단아 팔아쳐먹을로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별지라 다 해내 하루쟁이. 응? 그럼 가수들만 박수 쳐줄 게 아니라 우리 품바님들은 대 업글을 많이 줘야 돼. 응? 봐봐요, 가수님들 나와서 얼마 받아가? 노래 세고 딱 하면 진짜 유명한 가수들 천만, 천삼백만까지 받아가 돼. 그리고 좀 이름 없다 그럼 700, 800이요. 우리 이거 하루쟁일 엠병 지랄을 해야 삼천째 하나 팔아쳐먹네. 요즘에 한 삼천째 하나 팔아쳐먹기도 힘들어. 역시 오줌은 호랭이 새끼보다 더 무섭네. 여대면 싹 도망가. 응? 저렇게 이쁜 언니들은 집구석에 돈이 많잖아.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녁에 도둑놈 딱 들어오지. 응? 그러면 너 가만히 갖고 있어. 걔는 막 살려달라고 해봤자 얻어 터지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있다가 도둑놈 새끼가 살감사가 앞으로 저기 가까이 다가오잖아. 근데 여태 막 싹 도망가지. 이라고. 그러면 이제 노래 좀 한마디 더 하고 원메시도 하나 해드릴게. 어때요? 할까 말까? 그래, 해라, 박수 한번 줘. 그럼, 이 노래 끝나면 연필도 딱 해주고, 알았죠? 네, 그런데 노래 하나 더 한 거 봐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원매치도 하고, 또 연필이 안 나온다, 그럼 때려치고 이제 식구석 가는 게 지랄하고, 이 더운 때 왜 지랄했어? 응? 그러면, 저거 해놔봅시다. 인생! 응? 우리, 저기, 각설이, 응? 마당에 나와서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된 모종의 가수님이라고 있어. 다 아시라나 모르겠네. 응? 인생이란 노래가 있는데, 진짜 좋아. 한번 들어봐요. 응? 잘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선배님 노래잖아. 여러분들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해드릴게. 어때요? 잘해. 그럼 박수와 감사 가자. 아, 섹시하잖아. 벌써 노인 모션이야. 모션.
스트레스 받아도 되지, 네. 자꾸 남편 새끼는 몸 아파도 죽겠나 해달라고 지랄해야지. 줄 수는 없지.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이미 나오면 그런 얘기도 달라 소리도 못 하잖아. 그리고 이따 나왔다가 시큰 우리하고 놀다가 잠들면 그때 들어가면 되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아미세 하나 해드리자. 아미세. 아미세 하나 해드리고 이제 나도 이제 몸 풀리면 이제 원메시드 해드리고 창구. 창구도 하나만 갖다 와자, 우리. 우리는. 아니, 아이고. 그래도 들 줄 알았지? 이거 봐요, 우리 언니, 언니. 응? 언니, 입만 얼마나 이뻐. 응? 그래도 또 수술하려고 또 저 병원을 나갔고 딛고 갔네. 응? 시집이라도 보내려고. 이 얼굴 봐봐, 개박지 생겨서 누가 장가 오겠어? 그래갖고 나 또 이제, 나 저 대구, 저기 성형외과 들었고 왔어. 근데 지나갔더니, 원장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타빙 보더니, 아이고, 당신은, 응? 성형수술 하는 것보다 앞에 매꾸라지 시키고, 뒤에 다시 판게 낫고 깨지. 근데 이쁘지요? 수술 안 해도 조동전디 수술 해봐. 환자 해겄네. 안 보는데 더 얼마나 더 이쁜지 몰라.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합시다. 아미세. 그래요, 아미세. 준비됐으면? 그리고 노래 딱 끝나면 에코 좀 해줘. 봐봐, 언니도. 이? 노래만 막 지랄하고 이? 혼자 노래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친구들 맥주 맞춰먹고 앉아있어 봐. 노래 할 맛이 나겄나? 그래도 어디도 같이 간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앵콜해주면 응이 생기다니요. 우리도 사람이다 똑같아. 알았지요? 그러면 앵콜해준다. 박수 함성 가자. 우리 아셔 아미세 아미세
아이고. 빼도면 너 노래 여기까지 불렀네. 앵콜이 안 나오네, 지랄하고. 아이고, 언니는 누구한테 이 이범주도 잘 보려고 화장을 하고 앉아 있어. 버스치라는 게 지랄하고. 근데 왜 남자들은 하나도 안 되면 밤마다 가물도 안 켜고 뭘 좀 져야지 지랄하고. 물을 안 지는 게 남자 새끼, 남자들의 힘이 음식이야. 못 나오잖아, 지랄하고. 그러면, 우리 내가 장구 치기 전에, 나도, 우리 내 막내요, 막내. 응? 들어가서 우리 선배님한테 혼나지 않게 내가 딱! 다른 사람들은 막 많이 팔지 않다. 세 개만 팔고 들어갈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응, 우리 LED. 응?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 드릴게. 응. 네? 참고 좀 따, 치다가 또 안 되면 이제 접어버리면 되고. 응. 하나만 딱 드리고.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 얹어서 드릴게. 얹어서. 응? 하나 얹어서 여러분들 만 원에 드릴게. 필요하신 분. 하나 얹어서 서비스로. 응. 예? 언니? 예, 그래, 언니, 돈 모습 빨리 받아봐. 여기가 하나 줄 걸로. 응. 이거 얹어서, 우리가. 응. 어디 계세요? 이거 얹어서. 응. 빨리, 그러니까 빨리 말을 드려. 빨리 갖다 드릴게, 내가. 예. 내가 이거 돈 샀는데. 응. 어디? 주는 거야. 얹어서, 일단 돈 줬어요? 나 저거 두 개 샀다가. 그러니까 만 원 줘야지, 만 원. 만 줘야지. 응. 그럼, 또 하나 더 만들어. 응. 네, 두 개, 응. 내가 얹어서 받는 애를 든다. 분명히 약속했어, 내가. 예? 응. 야, 카트라 잠깐, 이쪽에 돈 나온다. 어디, 하나 더 만들어, 그럼. 응. 이거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응. 우리 내가 오늘은, 내가 일찍 산 사람들은, 아씨, 내가 오늘 등이 지나라고 개꿈 꿨거나 생각하고, 응. 앞에 보이는 데서, 응. 언니 손 딱 벌리, 선물 원래 양수를 딱 멋있게 받아야 돼. 야, 앞으로 나와, 일로, 언니는. 응. 특별히 이 선물이니까. 응. 아, 좀만 기다려. 하나씩 갖다 드릴게. 응? 언니 손 딱 벌려. 응. 응. 언니 설득, 선물도 갖다, 내가 올려서 준다 했지. 두 개는 안 준다 했어. 응? 그 대신 저 언니 고맙다고 여친 하나 갖다 드려요. 응. 예, 한 번 더 갖다 드려요. 한 번 더. 내가 두 개는 안 준다 안 했어. 얹어서 준다 했지. 하나 위에 얹어서. 그래, 언니다. 에이구, 내 언니들이 뭐, 응? 자. 뭘? 예. 예, 언니들은 내 서비스 연락 드릴게. 예. 언니들이 뭐 몰라서 속아주고 있어. 이젠 알면서 여러분들 같이 웃자고 속아주는 거지. 그럼 이러면서 한번 웃는 거지 뭐. 아버지들 이 대신 요 술안주에 참 좋네 이거. 예. 아, 이거 봐, 자식 놈의 새끼들이 먹고 살라고 별자 다 하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웃겨주려고. 응? 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제 얘기 끊고 장구 한번 딱 치고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장구 한번 치고 여러분들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또 만나보죠. 우리도 물 한 모금 먹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 장구 잘 치라고 박수 와 하면서. 에? 봉지가 뭐야 저지라라고. 아급배 아급배도 하나 갖다 드려. 응. 그러면 잘 치라고 박수 와 감사 가자. 응. 남들이야 즐거워서 기때기는 가락을 잘 들어, 가락을. 나는 풍파하고 뭔 점이 틀린가.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간장하고
시간상 너무 늦게 됐어. 또 아파트에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민원이 자꾸 발생이면 자리에 또 못 갈까 되네. 좀 아쉽지만 또 내일은 또 불슈버트 해갖고 우리 단원들이 많은 공연을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바깥에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땡큐!